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 플러스 시간,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 계십니다. 이연수 피부과의 이연수 전문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뚱뚱하고 살이 많이 있으신 분이 땀을 많이 흘리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은 뭐 이렇게 아! 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덩치가 있고 살이 많다고 해서 땀이 많나요? 아니면 그렇지만은 꼭 않은가? 그렇지만 아, 않습니다. 예. 예. 보면은 이땀 나는 걸 보면은 뭐 땀의 그 원래 역할이 몸 자체의 체온을 네.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땀을 그렇죠. 나면은 그게 증발되면서 열이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뚱뚱한 사람들, 헤비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건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그것과 관련 예. 없이 생각지 않은 부위에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든지 그 그런 경우가 정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손바닥에 땀이 나서 악수하는 걸 싫어하고 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글을 쓸때 노트북에다가 손을 깍지 대고선 써야 될 경우가 아, 있어요. 땀이 땀이 나서. 나서. 그리고 시험 칠때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장이 찢어지는 정도로 오,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보면은 이게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양손 손에서. 그리고 발바닥에서 그렇게 나기 때문에 보통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 널러스한 사람인 줄 그렇죠. 알고 그래서 하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국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장 걱정하는 건 겨드랑이에 땀. 글쎄요, 그렇죠. 예. 겨드랑이에 땀이 나기 때문에 옷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밝은 옷을 못 입는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신 것 외에도 땀 나시는 분 중에서 이 겨드랑이에 그 암내, 냄새 때문에 많이 저기 깊이 대인기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냄새 나는 걸 아즈미드로시스라고 그러는데 병명으로는 아즈미드로시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너무 이 암내가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나도 되게 센스티브해집니다. 하지만은 이 미국에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메디터레니안 계통의 사람들은 아주 그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도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다한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즈미드로시스 자체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르는 약계통이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부분적으로 보톡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땀을 들나게 하는데 보톡스는 주름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글쎄요, 갈수록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땀 자체를 들나게 해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은 특히 손바닥 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수술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과에서 전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흉곽내과라든지 흉곽외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시는 수술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에 있는 땀은 어떤 거기서 나는 이 아즈미드로시스는 치료 방법이 수술적으로 그 부위에 있는 수술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할 경우에는 그 부위에 피부를 갖다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땀샘을 없애주는 거죠, 완전히. 그러고선 꿰매서 하는데 상처가 크게 남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포숙션 계통으로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기 많이 붓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피하는 사람이 많았었고. 하지만은 요새는 이제 라이포숙션이나 그런 안 하고 레이저를 갖다 안에 넣어서 그 피부 밑을 긁어줘가지고선 거기에 있는 땀을 줄여주는 방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한증이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뭐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나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아.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메커니즘, 뇌에서 네. 그 시그널을 보내주면은 이 신경선을 타가지고 와서 이 땀샘 근처에 신경선이 와서 여기다가 그 스티뮬레이션을 주면은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져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예민해지면은 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 땀이 많은지 나는 집안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면은 생각지 않은데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런 저기 nervous 하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것 외에
또 음식을 많이 음식 잡수실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렇죠. 보셨겠죠. 음식점에서 보면은 gustatory hyperhidrosis라고 해가지고 음식 먹을 때 낫고 있는데 이건 컨트롤이 잘 안 돼서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 대체적으로 그래요? 젊을 때부터 그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저기 그게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찍 나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땀이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그 이제 특히 여름에는 아무래도 뭐 겨울이나 이럴 때보다는 땀이 더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좀 못 느낄 수도 있죠. 뭐 여름이니까 뭐 그렇죠. 땀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싶으니까 예, 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지 않았을 때 겨울에 난다든지 에어컨 한 방에 났다든지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또 땅에 나는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감출 수가 없을 때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아 특히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좀 보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미안도 하지만 식사할 때 땀을 많이 흘리신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프킨으로 막 닦고 옆에 이렇게 수북이 쌓일 정도로 참 그런 분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아까 약으로 이렇게 그 땀이 나는 부분을 바르는 건가요? 예, 바르는 그 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톡스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먹는 양도 가끔가다 씁니다. 아, 그래요? 혈압 고혈압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땀의 양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우리 전문의가 봐서 아 이건 이 체질 어떤 거 이분은 어떤 종류의 그게 부분이 나누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안전한 약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올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게 얼굴은 사실은 땀이 나면은 참 그거 일단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많은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대체적으로 얼굴에는 바르는 약, 그다음에 먹는 약, 보톡스. 아 보톡스도? 예, 할 수는 있는데 보톡스라면 다른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중에 하나가 주름살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 그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처지기 때문에 피곤하게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를 놓는데도 땀이 나오는 걸 막는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톡스 대신 이제 타겟이 이렇게 넣을 때는 근육이 아니라 진피 안에 있는 땀샘이 타이지기 때문에 이거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깊이가.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